우리 아들도 이제 한몫하는데? 돈도 벌어오고? 엄마 좋아? 너무 좋아. 보람아, 이제 씻고 자자. 응? 엄마. 응? 세뱃돈은 언제까지 주는 거야? 글쎄. 설날이라고 빨간 날은 다 주지 않을까? 근데 꼭 절은 해야겠지? 누구세요? 어, 나다. 아, 어머니 오셨어요? 어, 그래. 나도 왔어. 예. 이거. 고맙습니다. 엊그제 가서 많이 갖고 왔는데 뭐 이런 걸 또 주세요. 기분 좋게. 아이고 참. 그저 주면 좋다지. 어머니 앉으세요. 어머니야. 앉으세요. 근데 갑자기 웬일이세요? 어, 가만히 있으려다 아무래도 고맙단 인사는 해야 되지 싶어서. 엄마! 이거 손님한테 절했더니 세뱃돈 줬어. 이거 엄마 가져. 잘했지? 오, 아주 잘했어. 보람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보람아, 할머니 안 보여?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 그래. 안녕하세요, 큰엄마. 어, 그래. 보람아, 이제 씻고 들어가서 책 읽자. 엄마, 이따가 옆집에도 가서 세배할까? 그럴까? 아니, 얘. 지금 보람이가 한 말 그게 무슨 소리냐? 저 수입 잡았어요, 어머니. 보람이가요, 세뱃돈은 언제까지 주냐고 해서 빨간 날은 다 된다고 했더니 친구 집에 가서 절하고 돈 벌어 왔어요. 그게 그렇게 좋으냐? 어머, 동서. 그럼 야단을 쳐야지. 또 하라고 할 거야? 아, 왜 야단을 쳐요? 이런 것도 한때 추억이죠. 아니, 넌 어른의 추억을 그딴 걸 만들어주니? 참.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 있으셨던 거 아니세요? 됐다. 오늘 보니 네가 한 짓이 아닌 것 같다. 가자. 엄마. 아니, 언제 오셨어요? 그래, 이 빙충이 같은 자식아. 넌 네 자식 앵벌이 시켜놓고 잠이 잘 오냐? 가자. 서방님, 주신 돈으로 우주 가방 샀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당신이야말로 무슨 소리야? 우주 가방 사줬어? 아니, 엄마가 한 말이 무슨 말이냐고, 앵벌이라니. 엄마, 아니 아까 그 무슨 소리예요, 앵벌이라니. 너 자식 교육 쟤한테만 맡기면 안 된다, 알겠냐?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몰래 빼돌린 돈 있지. 당신 무슨 돈이 있어서 어머니 용돈 주고 우주 가방까지 사줘? 네 머릿속엔 그저 돈밖에 없지. 애가 어떻게 자라든 그건 안중에도 없지. 설날에 애들이 세배하고 용돈 받아 쓰는 게 무슨 잘못이야? 그걸 오버하는 어른들이 잘못이지. 그럼 너 송이가 와서 절하면 세뱃돈 줄 거야? 뭐? 왜 애를 추접스럽게 만들어? 저 집에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저 집에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난 관심도 없어. 내가 관심 있는 건 당신이 무슨 돈이나 저 시어머니 돈 주고 애들 가방까지 사줬냔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나한테 뭐라 그래도 당신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아, 누가 이렇게 살아달래? 그럼 마음대로 해. 애하고 길거리에서 나 앉든 말든. 응? 엄마 아파. 괜찮아. 엄마 해마다 이맘때면 아프잖아. 어? 미영아. 미영아. 보람 엄마. 아빠, 엄마 죽는 거야? 아, 죽긴 왜 죽어. 내가 병원에 데리고 가나 봐라. 데려가면
누가 가긴 한데. 참, 아휴. 아우, 아니 흔들지 마, 힘들어. 병원에 안 간다니까. 아, 너 그러다가 큰 병 만들면은 돈 더 들어. 내일 갈 테니까 약이나 좀 사다 줘. 아니, 언제부터 생각했다고 이거. 아직도 열 나잖아. 그래도 절대로 응급실은 안 가. 여보, 보람 엄마, 약 먹고 줘. 응? 약 먹고 누워. 아, 이것 좀 새로 좀 사 입고 그래.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언제 돈 모으냐? 당신이 주는 돈 내가 조금씩 쪼개서 엄마 용돈 주는 거야. 내일부터 당신 용돈 2,500원으로 삭감이야. 뭐? 네, 절약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남편 체면은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면이 뭐 밥 먹여주나요? 이 사람도 자기 가족들 앞에서 제 체면 깎았다고요. 그래서 좀 가만히 있었어요. 저만 따돌리고 자기만 좋은 사람이 척했다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 애들 돈까지 뺐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으면요, 저는 우리 식구들 사이에서 완전히 왕따가 됐을 거예요. 부인, 절약 말고 돈을 모으실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아이 낳기 전에 맞벌이 했었어요. 두 번 유산하고 세 번째 아이 가졌을 때 회사를 관뒀어요. 사회생활하고 집안일을 병행할 만큼 튼튼하지가 않아요. 명절 때 일하는 거 그거 다 악으로 하는 거예요. 아끼는 게 저한테 제일 맞아요. 근데 절약이 미덕이라고는 합니다만은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전세 계약 끝날 때마다 전세금 올려달라 그럴까 봐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3천만 원짜리 전세에서 시작해서 1억짜리 전세로 옮길 때 4천만 원 대출 받았어요. 20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3년에 3천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악착같이 모았으니까 이 정도 한 거라고요. 결국 세뱃돈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가요? 그 일도요, 제가 참았어요.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도 했고 잘해주려고도 했어요. 결혼기념일날 챙겨준 게 잘해준 거야? 그런 비싼 레스토랑에서 분위기 낼 돈 있으면 나한테 다 갖다 줘. 저한테 국한된 일이라면요, 뭐든지 참았어요. 그렇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을 돈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키운다는 거는 도저히 못 참아요. 에이구, 지질이 궁상이다. 누군 좋겠다. 미리 재산 물려받아서 집도 사고. 당신 사는 거 보면 진짜 우리 아버지한테 감사.